이게 8분의 1 박자인가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더군다나 리듬이 이게 발성인가요? 인트로 갈게요. 인트로 갈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쁨에 있어요? 슬픔에 있어요? 뭔가 조금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그렇다고 막 할 건 없지만 절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런 긴박감이 조금만 더 흘러서요. 노래 리듬을 노래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8번에 강냐냐 중강냐냐 그 리듬만 살려서 한 번만 다시 제가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휘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반주자 선생님이 바뀌셨네요. 벨라 절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좀 숨어 있어요. 승가를 내야 되는 건 그 다음부터예요. 뒤마 기때 볼라 메르 실비유 너는 그 예쁜 실비 때문에 날 버렸지. 여기서는 약간의 감정의 호소가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르 바 그녀도 너를 다른 남자 때문에 또 떠날 거예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감정 속에서 감정이 입해서 약간 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눈에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불 레이저가 좀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블레이징 나무, 샹란 나무, 뚜둘라 위에까지는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텅크세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텅크세도 울루가 우스모 예, 텅이라는 말은 그처럼 세뚜오 이 물도 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드 뚜알렛 들어보셨어요? 네. 뚜알렛이라는 게 화장이라는 뜻이었는데 화장실 물이 아니에요. 오드 뚜알렛은 화장할 때 쓰는 향수를 우리가 오드 뚜알렛이라고 합니다. 이 물도 꿀로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흐를 거예요. 누스모 어떻게 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물은 흘러가지만 어디를 향해서? 베어스 우이소라는 말은 시냇물을 시냇물을 우이소라 그래요. 그리고 뭐들라 파리라는 것도 화장품 있지 않나요? 라파리? 네. 예, 초원이에요.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초원 가까이에 있는 그 시냇물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건만. 그리고 슈댐이라는 말 있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쓰면 슈댐오에 하고 발음해요. 슈댐오에 슈댐오에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뜨레베떼 슬비요. 너한테 슬비는 계속 말했대요. 슬비 나쁜 여자예요. 슬비가 계속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로꾸로 엉꼬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에라 쇼제 쇼제라는 말, 체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뀐대요. 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대요. 그 다음에 블레지다무 누디르카모모 샤그란다무 두둘라비 그런 겁니다.